이제 창세기 22장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하고, 이 세상 자랑으로 이 세상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철두철미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늘나라 일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최대의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늘나라 일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만 심취하여 있다가 이 세상 불탈 때 함께 불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증명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학생들 끊임없이 자꾸 시험치게 하잖아요. 어느 학교든지 자꾸 학생들에게 시험치게 하는 학교는 그 학교 선생들이 학생들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자꾸 시험을 치게 해야 애들이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생애 속에 시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깨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안 다가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게을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등 따쓰고 배부르면, 편안해지면 그만 기도도 덜 하게 되고 주님도 다급하게 부르지 않게 된다고. 사람이 답답해지면 뭐 새벽잠이 어디 있어요? 밤잠이 어디 있어요? 산 험한 바위를 흙흙하면서 기어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면 이상한 일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순수해지고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섭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주의고 인본주의적이고 육체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육체 중심을 신령한 생활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시험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자꾸 압력을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낙제하면 또 얻어맞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시험을 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합격해야 우리는 한계단 신앙이 나아지고 더 깊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낙제하면 축복 못 받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십니다. 시험을 통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주여 믿습니다라고 고함을 쳐도 하나님은 그 고함 소리를 가지고 인정 안 합니다. 그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믿음을 시험해 보고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얹어 놓으려고 할 때 그 물건을 얹는 대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한번 눌러보고 흔들어보고 하지, 아주 갈대 같은 다리를 가진 책상에 여러분께서 아주 귀한 텔레비전이나 VTR을 갖다가 지가 왁상 무너져서 박살이 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귀한 물건 얹기 전에 그것이 받침대가 튼튼한지 안 되는지 반드시 흔들어보고 눌러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주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을 눌러보고 흔들어보고 밀어보고 땡겨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면
주시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멀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일 처음 75세 때 시험에 왕창 낙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가 전토도 안 떠났습니다. 전토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수레에다 실었죠.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을 안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친척과 얻은 영혼들을 다 데리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비 집을 안 떠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었습니다. 시험에 완전히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 너는 시험에 낙제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기는 갔는데 무서운 가뭄이 다가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심으로 큰 채찍을 맞았습니다. 시험에 낙제하면 채찍을 맞아요. 그래서 그는 가져온 것 다 흩어버리고 결국에는 자기 아내와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참담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많은 시험을 겪으셔 아브라함은 이제 아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 한 12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반드시. 저는 저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한번 발전할 때 교회 큰 일을 하려고 계획했을 때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교회 큰 일을 계획하기를 나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인지 그건 내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굉장히 괴로운 시험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어떠한 큰 일을 한번 계획해놓으면 반드시 외부적이나 내부적으로 큰 시험이 다가와서 한번 부딪혀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깨어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내 속에서 부활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늘 체험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무슨 일이든지 한 가지 발전적인 일을 계획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을 보내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시험의 풍파가 지나가야 여러분이 소원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시험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건 뭐 청천벽력입니다. 100살에 25년을 두고 기도했어요. 낳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서 한 사람 노릇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번제로 드릴 장작을 어깨에 걸머치고 산 위에 올라갈 정도니까 이삭은 상당히 커서 벌써 10대 소년입니다. 티네이저입니다. 아버지가 아마 이삭을 보면 잠도 안 올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을 것이다. 아들이 좋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낳은 자식은 별로 고운 줄 몰라요. 젊어서는 자식을 낳아서도 별로 귀한 줄도 모르는데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낳은 자식일수록 귀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막내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는 막내는 나이 많이 아버지가 먹어서 낳았기 때문에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나 대개 맏아들 맏딸은 별로 사랑을 못 받고 매도 많이 얻어맞고 주먹질도 당하고 그러고 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이 말아들은 내가 많이 때렸어요. 희재는 정말 많이 때렸습니다. 그건 내 젊은 혈기에 그냥 화가 나면 그냥 막 엉덩짝을 막 때린. 그러나 둘째는 거의 안 때렸고 셋째는 전혀 안 때렸어. 그러니까 가보면 막내로 태어날 게지 첫째로 태어날 것 아니야. 물론 첫째는 그만한 특권을 주기는 주지만은 그러나 첫째는 언제나 매를 많이 마십니다. 근데 이삭은 이건 100살이 되어서 낳았으니 그 어머니 나이 90살에 낳았어. 그러니 뭐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이게 이제 시험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아주 끝없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견딜 수 없을 만한 시험입니다. 그건 뭐냐? 너 정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느냐? 너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놓아라. 내놔. 시험하시는 거죠. 부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처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 무엇이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우상을 섬겨보십시오. 그건 박살날지 일이죠. 다른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큰일 나는데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겨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외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에 결정을 하나 지어놓기로 원합니다. 자식을 없는 것처럼 살아야지. 이 자식 사랑에 그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단은 이삭을 빼앗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자원 변명할 것 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재단에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신본주의로 살기를 원하지 인본주의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이 철저히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성경은 사람을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릇은 그 속에 내용에 담아놓기 위한 그릇입니다. 성경에 사람은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에는 성령을 모셔놓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경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형상인지 모양이니까 내용은 하나님이 들어앉아야 알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는 철저히 하나님을 내용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만이 나를 중심으로 채우고 살아야지 그곳에 아들도 딸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세상 집이 명예 권세도 그 속에 들어갔다가는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청천벽력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라면 좋은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죽여서 전부 각을 다 떼가지고서 그래가 장작불에 얹어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잡아가지고서 각을 떼서 장작불에 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니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깁니다. 나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성에 감탄을 합니다. 다른 것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을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가지고서는 내가 천번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아브라함을 따를 수가 없어요. 뭐 다른 거야 뭐 마누라 팔아먹고 뭐 돈 벌고 뭐 하는 이런 거야 뭐 아브라함보다 내가 낫지. 그런데 이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여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사실은 나는 생각할수록 정신이 아찔해요. 아찔해요. 왜 아찔하냐? 혹시 하나님이 나보고 요사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싶어가지고서 아예 정신이 아찔해요, 아찔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 지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결국 살아보면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나에게 벌써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을 각자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야외 라파 이레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수단으로 우리 인생을 계획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 삶의 길을 예비해 놓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시험이란 진실로 믿느냐 진실로 순종하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무슨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예비했나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냐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꿈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30년의 기나긴 세월을 동안 목회를 하고 보니까 크게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사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다 가야 될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용기만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조용기만이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또 우리 김대식 장로님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 길은 김대식 장로님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나도 걸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여러분만이 걸어가도록 예비해 놓은 것이요, 다른 사람은 그 길로 못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데 코를 꿰가지고서 강제로 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못 들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갔나요?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중간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그 땅에서 계속해서 불순종,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땅에서도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여기에 완전히 내가 깨어져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발짝 두 발짝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다하고 지식을 다하고 총명을 다하신 것을 잘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은 이미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을 우리가 이탈하면은 많은 고생과 수고와 고통이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과 신앙 카운셀링을 해보고 수많은 성도들의 일생을 제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경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벌써 사람이 가야 될 길을 예정해 놓으신 것, 그 예정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이구나. 이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다는 일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 사람이 그거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은 어찌할 수 없이 따라가야지 거기에 대항하면 피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깨어져가지고서 다시 믿음과 순종으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우리가 갈짓자 그러면 안 그런 거 아니죠? 이래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지만도 깨어져서 하나님 인도하는 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순종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 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느냐,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할까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완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제는 믿음에 충분히 연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은 따라야 돼. 하나님의 지시가 없을 때는 기다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따라야 돼.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은 따라야 돼. 그래서 백살에 대한 외아들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지시하실 때 그는 그 지시를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자기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사라와 의논했던 말 없습니다. 사라가 의논했다가는 아브라함의 몇 개 안 남은 머리칼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네가 낳았나 내가 낳았지 내가 배가 아파서 내가 낳았지 네가 낳았나 왜 네가 마음대로 갔다가 각을 떠서 죽인다니 날 죽여라 그러고 그냥 아브라함 앞에 드러누웠을 것입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어느 모정치고 90에 낳은 외아들을 각을 떠서 드리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지만 사라는 안 받았거든. 그러니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안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하시면 그 지시는 여러분이 비밀로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봤자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습니다. 지시를 안 받은 사람은 이해가 될 택이 없습니다. 미쳤지. 지시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건 완전히 미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자기 속에 감추어 놓습니다. 자기 스스로와 하나님 사이에 집행할 것이지 많은 사람에게 나팔을 불어버리면 그 지시를 실천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그가 받았는데 꿈으로 받았는지 환상으로 받았는지 들리는 음성으로 받았는지 몰라도 받기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지시하시면 하나님께서 알롱달롱 지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롱달롱 하거든 나 지시 안 온 줄 아십시오. 사람들 알롱달롱 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말씀 안 한 것입니다. 말씀을 했으면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한테 알아듣게 말씀하지 모르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의논 안 했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 집에 혼자 있었어요. 나 이삭하고 같이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드리고 오겠습니다. 뭐 제사드린 거야 다 하는 것이니까 깊은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준비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남에게 지시한 대로 갔다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갔다. 여러분과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지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지시를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제가 집회에 나가서 사후와 날 위험이 있으면 가기 전에 딱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아주 지시를 하시고 오늘 마귀가 온다, 오늘 교통사고가 난다, 오늘 어려운 일이 있다, 마음에 그냥 딱 지시가 와요. 그건 왜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막 꿇어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해놓으면은 반드시 마귀가 와요. 반드시 사고도 나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와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시가 있거들랑 기도해보고 그 지시가 진실로 성경에 어긋나지 않은 지시 같으면 여러분 그 지시대로 꼭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감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시가 떨어지자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그 아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하루 걸어가고 난 다음 아무래도 여관에서 잤지 않겠습니까? 여관에서 자는데 아들이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니까 이불자리 깔아두고 아버지 눕히고 이불 덮어주고 또 다리 아프다고 다리 다 발다리 주물러주고 그리고 아버지 편히 주무십시오. 말이 쉬워 그렇지 억천 간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와 함께 여행하는 그 아들, 그 다음 옆에 드러누워서 천지 모르게 새끈새끈 자는 그 아들을 물컥히 바라볼 때, 이 사람아 어쩌자고 이렇게 되었노? 정말 견디기 괴로운 시련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루를 여행해서 자고 이틀을 여행해서 자고 3일을 여행해서 자고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 아들을 견디냈습니다. 왜 사흘이나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싶으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루쯤 가다가 이틀째는 아이 그만두라 가자 가자, 내가 천당을 못 가더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겠노? 돌아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흘 동안 걸어가도록 먼 길을 준 것입니다. 그냥 당장 그때 그냥 기분 난 김에 해치울 수 있으면 좋은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상당히 깊이 생각하게 돼요.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그는 더 정신적인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만 돌아갈까 순종해볼까, 돌아갈까 순종해볼까, 돌아갈까 순종해볼까, 하루에도 골백 번 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 많은 정신적인 시련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는 자기 아내보라도 자기 자식보라도 하나님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절대로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는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 이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는 그 참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사세요. 그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지시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 자식을 죽이는 것을 사환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보통 같으면 사환 데리고 가요. 그러나 산 밑에 오자 그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을 어떻게 사환에게 보이겠으며, 또 뭣도 모르는 사환들은 달라들어가지고 와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주인이 미쳤다고, 이 주인은 왜 이랬습니까 하고 허리춤을 잡고 잡아 땡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지시한 것을 시행할 때는 자기 가족에게도 의논하지 말고 사환에게도 의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 사환들조차도 산 밑에 두고서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아이와 함께 하늘에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려오겠다. 아브라함은 전혀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이삭의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이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여기에 탁 번제할 나무를 옆으로 치고 걸어가니 그 그림자가 무엇이 됐습니까 여러분? 예,
서인 이삭이 옆에 나무를 짊어지고 걸어가니 그게 그림자가 뭐로 보입니까? 십자가로 보입니다. 십자가로. 바로 이것이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려 제물로 드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을 드릴 때 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형언할 수 없이 괴로웠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올라갔다는 생각에는 희한하거든. 원래 제사를 드리면 어린 양을 끌고 가는데 자 아버지가 안순에 불 들고 칼 들고 나무는 자기 짊어지고 가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어린 양이 없어. 그래서 가다가 생각이 이상해서 아버지요 왜 내가 여기 있다. 글쎄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아버지가 이제 추궁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왔다. 아브라함 대답할 것이 그밖에 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네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얘야 너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그러면 아들이 벌써 주저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하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구원의 길은 하나님만이 준비하십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종교도 철학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번제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그 한 길밖에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이 이런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이 문자는 여기에 간단하게 기록했지만은 그 사연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아들하고 함께 소매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단을 쌓습니다. 절대로 칼을 대지 않은 그러한 자연석을 갖다가 착 갖다 놓고 단을 쌓는데 아들은 돌을 가져오고 아버지는 부지런히 단을 쌓고 그러니까 단 주위를 잘 만들어 놓고 아들과 함께 또 장작을 잘 불 붙도록 펴놓고 그리고 서로 지나가면서 얼굴이 상기되어서 싱긋 웃고 땀을 닦고서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밧줄을 들더니만 아들을 묵십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뭐 이삭에게는 벼락입니다. 놀란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난들 너를 잡아 제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외독자를 드리라고 했다.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지시를 어길 만큼 너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너를 사랑하는 애비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므로 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깨졌는데 25년 걸렸는데 이삭은 단번에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삭은 거기서 안 깨졌으면 이삭이 10대인데 무거운 장작을 걸머쥐고 산 위에 올라갈 정도의 이삭인데
아브라함 벌써 120여 시가 되었으니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제물로 바르소서 깨어진 사람 아닌 것 같으면 밧줄로 묶어놓은 아버지에게 이거 왜 이래요? 미쳤네? 아이 영감님이 이게 왜 이래요? 머리 한번 받아버리고 팔뚝을 한번 확 쪼개버리면 그건 뭐 별 도리 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신앙만큼 이삭의 신앙도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을 쫓아 십자가를 걸어진 예수님도 아버지와 못지않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그게만 참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그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순순히 나이 많은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묶어도록 맡겨주고 그 제단에 들어 누운 이삭은 아브라함의 못지않은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종종 생각해봐요. 우리 아버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계시를 받았다 하고 나를 묶기 시작하면 아마 내 같으면 아버지 그대로 없고 어디로 갔겠느냐 정신병원으로 가실 것입니다.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러나 이 이삭은 여러분 아버지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자라면서 아버지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봤는데 아버지의 모든 생활에 빈틈이 없어요. 그건 철저히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계시받는 것 틀림없다. 거짓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 받을 리가 없다. 이건 틀림없는 아버지는 올바르게 계시를 받는다. 그만큼 신용할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은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은호심사에 권위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목사나 주의 종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소이나 초장구역장님들이 말 한마디 하면 야 우리 목사, 우리 장로, 우리 교역자 혹은 우리 초장구역장 말은 틀림없다. 평소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요 하나님 음성을 그 말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권위를 인정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도 아버지의 말에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결박해서 단우에 눕혔는데 이삭이 눈을 끔벅끔벅하면서 아버지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단호한 결의를 보십시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사랑할 수 없다. 아무리 아비로서의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다. 그는 칼을 내들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한다. 보통은 여러분 양을 잡으면 어떻게 잡으면 목을 땁니다. 제일 이 목의 대동맥을 잘라버리면 제일 고통 없이 죽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머리에 올라가는 모든 이 혈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목의 동맥을 잘라버리면 그만 이 뇌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이러므로 짐승을 죽일 때 언제나 이 목을 땁니다. 목을 따면 고통 없이 죽어요. 몸은 버덕버덕해도 그거는 자연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철저히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자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모두 다 목을 땄어요. 거기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을 고통 없이 죽기 위해서 모두 다 목을 따고 그 다음 마지막 죽는 사람이 자기 목을 따서 죽었습니다. 목에 이 대동맥을 끊어버리면 대반의 고통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이삭을 넘겨놓고 난 다음에 그 가슴에 쏘놓고 칼을 가져와서 목을 딸라고 달라고. 아마 아브라함의 등골에 땀이 강물같이 흘렀을 겁니다. 눈에 눈물이 얼룩져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할 때 어디까지 시험한지 압니까? 떨어지면 낙동강 할 때까지 시험합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몰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끝까지 믿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가지고서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끝장에는 고기 가서 그만 큽니다. 하나님이 저도 한 30년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젠 죽었다. 이젠 절단 났다. 이로써 모든 것은 끝났다. 그 마지막 찰나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나 일어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끝까지 몰아붙여보고 난 다음에 주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막 아들의 목을 따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되,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러가라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을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랑 그랍니까?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진실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증명되어야 돼요. 증명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증명되어야 돼요.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 그 이상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명이 뭡니까? 주일날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성수주일에서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몸과 시간 들여서 일하는 것, 이거 증명입니다. 이거 보통 증명 아닙니다. 주일날 다 놀러 가는데,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고 더구나 우리 남녀 선교에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그냥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아무 대가도 안 받는데 땀을 흘려가면서 하루 종일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거 증명된 사랑입니다. 백분 입으로 사랑한다는 거라도 이도 낫습니다. 또 내 수입의 11조를 떼는 것, 이 세상에 돈 안 좋은 것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상은 돈은 바로 몸에 피와 같이, 돈 좋아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돈이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절대적인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10분지 1을 떼가지고서 하나님 사업에 드릴 때 이게 증명된 사랑입니다. 입술로 그저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된 사랑입니다. 증명된 사랑. 가장 큰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 성수주의라고, 그리고 물질의 11조 드리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서 몸들여서 예수를 전도한다, 혹은 구역장 조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예수를 전도, 평신도로도 예수를 전도, 이러한 증명된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증명된 사랑의 행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고 부르시면 하늘이 진동합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때 그 믿음이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절대로 배반 안 해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신뢰감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입으로 할 필요 없어요. 증명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 그래요. 우리 사람들도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 완전해요? 그러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런데 마침 매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요. 돌아보니까 뒤에 이 칠렁쿨이 막 꺼졌는데 그게 수양 한 마리가 와가 뿔이 막 등굴에 감겨가지고 못 가고 후닥후닥 하고 있어. 벌써 하나님의 사자가 수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 뿔을 나무 칠렁쿨로 감아서 그게 묶어놓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나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려놓고 가서 그 수양을 잡아서 목을 따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수양의 향기로운 제사 불타는 향기가 올라갈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이 목을 말고 얼싸안고 얼마나 흐느끼 울었겠습니까? 아들도 아버지에게 그냥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아버지로 이삭을 품에 안고서 내 자식아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구나 내 자식아. 실제로 저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은 자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나보고 영화를 만들려면 멋있게 만들 수 있어. 아, 요사이 이 아브라함을 상대로 해서 영화 만든 거 보니까 그런 걸 안 만들었어요. 아유 참 상상력도 지독히도 없지 그러. 장작불에 수양이 탁 타는데 불꽃이 확 올라가는데 하만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묶어서 줄도 안 풀린 아들을 얼싸안고 내 아들하고 동거라 울고 아들도 아버지를 안고 울고. 그런데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광이 비치고 하나님께서 기뻐서 고개를 끄덕이는, 아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했습니다. 야훼 이레.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야훼 이레.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성경 일곱 가지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겠느니와 이 내 백성들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백성들을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구약성에 보면 아버지 이름을 일곱 가지로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그 첫째 이름이 야훼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이름으로 우리를 늘 예비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 계시된 이름이 야훼 라파.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야훼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시다. 또 세 번째는 야훼 니시.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네 번째는 야훼 샬롬. 하나님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다섯째는 야훼라. 크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여섯째는 야훼 쓰디게누. 하나님은 우리를 이롭게 하신다. 일곱째 야훼 샴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곱 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곱 개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피란체가 되고 산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이 백성을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응답 받았어.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려움일 때 갈 때 야훼 이레시여,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여, 예비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병들었으면 야훼 라파여, 나는 병들었습니다. 야훼 라파 이름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운 시련을 통할 때 야훼 니시시여, 승리자 하나님이시여, 이 시련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불안하고 평안이 없을 때 야훼 샬롬이시여, 내 마음에 평화로서 채우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내가 어떻게 살고 걱정될 때는 야훼 라하시여,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당길 때 야훼 라 나의 목자시여,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주옵소서. 내가 죄 지었을 때는 야훼 쓰디게누스여,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이롭게 하시는 야훼 쓰디게누스여, 나를 죄에서 용서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외롭고 고아와 같이 느낄 때는 야훼 샴마시여, 항상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성령으로 같이 계심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야훼의 일곱 가지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 한 마지기 옷 한 벌 안 남겨놓아줬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일곱 가지 이름을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쓰세요. 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느끼시옵시며 할 때는 일곱 가지 이름을 차례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이 일곱 가지 이름대로 이루어주시고 이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내신 당신의 이름이 바로 야훼 이레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여러분 진짜로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제일 사람이 귀중하니까 첫날 만들자고 할 것인데 첫날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먼저 햇빛을 준비하시고 하늘을 준비하시고 땅이 준비되어서 모든 오곡백과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준비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땅속에 있는 물고기, 물 아래에 있는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땅에 기는 각종 곤충과 짐승들을 준비하시고 하늘을 보고 땅을 내려다보고 동서사방을 바라보아도 모자람이 하나도 없이 다 예비하고 난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고 사람 짓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영혼의 죽음과 환경의 저주와 육신의 죽음과 지옥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다시 구원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4,7년의 긴 세월이 걸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민 유대민족을 태어나게 하시고 유대민족을 통해서 유다 족속 중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몸짓고 피를 내서 우리 죄를 다 수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모두 다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해 놓고 난 다음 우리들은 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예비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지금 하늘나라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영화로운 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극락의 천국,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훼 이레십니다. 따라 말씀해서 야훼 이레, 야훼 이레, 야훼 이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는 걸 알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 계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나니라. 이미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배우고서 나가면은 하나님을 예비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훼 이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지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완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지시한 것을 성취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증명이 되면은 증명된 믿음과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증명된 믿음과 사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따라와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그것은 헛것입니다. 이러므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씨앗이란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간을 들여 몸들여 물질 들여 믿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고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믿음을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여러분 행하면 보이죠. 행하는데 안 보이는 것 있습니까? 믿음이란 반드시 행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란 반드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반드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행함이 있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된 사랑과 경외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서 안겨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사랑 도로 안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응당하게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공짜를 안 바랍니다. 요사이는 공짜 바라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음악회 한다면 전부 다 티켓 때 공짜로 올 줄 알고 있는데 공짜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받지만 축복은 믿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의 씨에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려 했는데 아브라함의 씨에서 우리의 구주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민 동시향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으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을 받게 된 것도 아브라함의 충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아들과 함께 사완에게로 돌아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했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는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그가 그곳에서 안 데리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자기의 동생인데 아브라함은 삼형제였는데 그 형제 중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중 한 사람이 죽고 남긴 조카가 롯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롯을 사랑했다고요. 아버지가 죽고 없는 고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없는 그를 조카를 아주 내 친자식처럼 사랑해서 결국 롯을 버리고 오라는데 못 버리고 늘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동생의 이름이 나홀인데 그 나홀이 장가가서 얻어온 아내가 밀가인데 그 밀가에서 자식을 낳았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작은 집이죠. 작은 집에서 이 조카들이 많이 생겼다 했더라. 그 이제 조카, 맏조카가 그 동생의 말하들은 웃어요. 웃어의 동생은 부서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델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루마라는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그래서 여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안에서도, 고향에 두고 온 동생의 집안에서도 조카들이 여덟 명이나 생기고, 또 아브라함이 본처 이외에 첩을, 아브라함의 동생이 본처 이외에 첩을 얻어서 첩의 자식도 루마라, 저도 데바와 가암과 다스와 마가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만, 아들만 12명을 낳았다. 참 많이 낳기도 했다. 그거 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면 돈 많이 들겠어요. 야간 이렇게 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큰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김으로 오늘날 그 시험을 이긴 것으로부터 넘쳐나오는 축복이 대대로 전 인류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면 그로 말미암아 넘쳐나오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파스해야 돼요. 시험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돼요.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괴롭습니다. 시험이란 절대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학교 졸업할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제 시험 안 쳐서 좋겠다. 나는 우리 애들 보고 너 하나님이 꼭 안 부르시거든 목사 되지 말라는 것은, 이 목사는 매주일마다 시험 칩니다. 여러분 수요일 설교 준비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 절대로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서 똑같은 사람에게 1년 12달 365일 늘 보는 그 모습대로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거 내내 시험 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은 뒤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교역자 생활이라는 것은 하루도 마음이 쉬지 않습니다. 하루도 늘 긴장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요사이 저는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다행이지, 새벽 기도할 때는 매일 새벽같이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시,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제일 좋은 계시가 나오면 요건 주일날 써먹고, 좀 덜한 계시가 나오면 요거는 수요일날 써먹고, 그리고 보통 계시가 나오면 요거는 새벽 기도 때 써먹고,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대개 목사님들이 3년마다 한 번씩 교회를 가는 이유가 3년을 지나고 나면 아예 바짝 말라버려요. 뭐 별 재주 없이 그냥 바짝 말라버린다고. 그러니까 3년만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목장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로 갈곤 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기 예배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끝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 감사한 것은 30년을 순복음교회 장소를 옮겨가면서 불광동에 서대문으로 서대문에서 옮겨가면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을 치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적은 시험이 다가오고 큰 시험이 다가옵니다. 적은 시험은 그 뒤에 적은 축복을 가져오고 큰 시험은 그 뒤에 큰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 당할 점에 여러분께서 시험 당할 점에 원망, 불평, 탄식하고 반발하고 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막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되시고 박살이 나버려요. 시험이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시험이 될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할 것이라는데,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셔. 하나님이여 나에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 그 시험에 낙제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이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시하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시가 마음에 분명히 깨달아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시험 당할 때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뛰어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그건 박살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바깥에서 보는 거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자식, 친구, 친지 이런 데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멱살 짚고 싸우고 물고 찍고 하면 기도할 예가 없어요. 시험은 어느 편을 통해서 오든지 결국 뒤에서 보내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무엇을 지시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내시나이까? 내게 이런 시험이 다가왔으니 하나님이여 지시하여 주옵소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을 당했는데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못하겠어요. 그러면 너는 축복 0점이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해요. 나는 하나님 지시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쳐서 50점 먹는 사람도 있고 90점 먹는 사람도 있고 100점 먹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 예수 교인들 하나님 시험 쳐가지고서 100점 먹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낙제 점수 안 받으면 참 좋지. 과목 낙제 40점, 전체 낙제 60점, 이것도 못 받아가지고 달랑달랑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시험만 척척 합격했더라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이 대한민국 강산에 강물같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해도 못해요. 나 못해요. 나 안해요. 나 조금만 할게요. 그러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험은 시험 당할 점에 괴롭지만은 시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 당할 점에 괴롭더라도 그 괴로움을 참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